버퍼링 생겨. 네, 됐어요. 버퍼링 화질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거는 원격. 아, 원격이라나. 네. 내 화면인데. 네. 화면이 이쪽. 스마트폰으로 하면 버퍼링 안 생겨.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쪽에 이렇게 송출되는 게 버퍼가 생기는 거. 송출되는 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지? 네, 지금 시작하시죠. 바로. 버퍼링 안 생기죠? 네, 안 생깁니다. 네, 안 생긴다는데요? 응.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실리아 TV 조시아입니다. 오늘은 저기 특종, 특별 방송으로서 공병호 TV, 그리고 바실리아 TV, 그리고 이제 미디어 A, 채널 미디어 A, 그리고 24시 라이브 뉴스, 이렇게 해서, 그 네 명의 유튜버가 동시에 특종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종의 제목은 지역 선관위가 왜 임시 사무소를 이라는 이제 제목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미디어 A님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게 네.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악청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이사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쓰레기를 다량 저희가 발견했고요. 네, 그 쓰레기 이 쓰레기 봉투 안에서 저희가 서류들을 다량의 서류들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저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서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예. 화면을 전환해서 보이지만 예. 네, 이게 네. 지금 현재 서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된 서류 그리고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먼저 방송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 이렇게 여러 서류 중에 지금 한 장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서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들 지난 4.15 총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서류들 보이시죠? 이 서류들을 저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확인해서 지금 폐기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서류가 전부 다 중앙선관위에서 네. 나온 서류인 거죠? 예. 직인에 찍혀 있는 서류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지금 너무 이제 그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사하는 시간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공병호 TV 공병호 박사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것으로 아는데 잠깐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야밤중에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은 제 일생에 처음인데 너무나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유능한 그런 분들과 함께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도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고요. 이제 PPT를 한 장씩 좀 보면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동작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전체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서류가 여기 보시면 서류 내용이 동작구 다음 페이지 네. 선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가 있고요. 별도로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선거정보통신망 신규 신청서를 보시면 주소지가 분명하게 임시사무소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시사무소 주소지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시선거사무소가 잠시 2월부터 4월까지 차려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래 청사나 이렇게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임시사무소라는 것을 이렇게 차려서 선관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견한 9개의 선거 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주 많은 임시사무소가 차려졌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한 서류만 9곳이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시도 선관위가 왜 그 이번 4.15 총선 때 이렇게 임시사무소를 차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저기, 그 24라이브 뉴스 네. 그, 예, 대표님, 이때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봤는데 임시사무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혀 처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뭐 네. 임시사무실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네. 굳이 선거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자체도 의심스럽고 임시라는 단어 속에 이게 뭔가 위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미대위님, 그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임시사무소라는 네. 단어부터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실제로 공기관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시사무소라 하더라도 청사에 간판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사무소여야 되는데 실제로 임시사무소는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간 잠시 선거 4.15 총선 때 사용되었고 거기에 임시사무소에 심지어 전용선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 전용선. 네, KT가 전용선까지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지역 선관위와 똑같은 사무소를 하나 더 차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24라이브님, 라이브 네. 대표님, 그 전용선에 대해서 좀 네.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설치할 때는 일반적인 인터넷을 씁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뭐 다운받거나 메일을 주고받는데요. 여기 이 문서에 따르자면은 바로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지역중앙선관위와 임시사무실 사이에 전용 라인이 설치되었다. 바꿔 말하면은요, 랜선을 서로 양쪽의 사무실, 임시사무실까지 랜선을 이어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은 임시사무실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공병호 박사님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그 박사님께서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많이 영상도 이제 그 만드시고 발표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그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임시사무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느낌이신지 좀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그 자체가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고 아, 이 양반들이 무슨 큰 일을 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공간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임시사무소까지 설치해가지고 전용선까지 깔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들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근접한 지역에 비밀스럽게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의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관련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답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제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모를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시청자분들은 아직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네.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퍼즐을 다 맞추느라고 네. 4박 한 5일 정도 연인은 한 50명이 네. 이 서류들을 다 이렇게 조각을 다 맞춰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서 이 퍼즐을 맞춰준 거 주신 것에 대해서 참여해주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은 9개의 선관위 첫 번째 편인데요. 선관위의 위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조슈아님. 네네. 조슈아님,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서류를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사전 정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박또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오늘 시청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 박사님께서 진행에 이제 정석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사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좀 쉽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입수 경로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이제 이 문서들을 입수를 해서 내용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찾은 내용이 바로 임시사무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사무소라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각 지역 선관위 옆에 근거리에 임시사무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임시사무소는 공교롭게도 전용선이라는 라인이 연결돼서 원래는 그 지역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업무를 임시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용 라인으로 연결을 되었기 때문에 마치 지역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 중앙 선관위에서 연결하는 그런 업무들 뭐 투표에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사전 투표 관련된 업무들 발급에 관련된 업무들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어떤 특정한 그 작업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어떤 임시사무소라는 곳에서 어떤 작업이 취해졌는지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견을 한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현장 지금 확인도 해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종에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수 경로는 저희가 관악청사 이전 때 저희가 그 폐지 속에서 버린 그 재량 쓰레기 종량 봉투 안에서 저희가 쓰레기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 찢어진 그 문서 속을 문서를 조립을 해서 이렇게 확보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그럼 중간중간 간단하게 네. 요약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네. 지역 그 임시 사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는지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선거사무소, 선관위 임시사무소, 위치부터 먼저 다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북구 선관위 임시사무소입니다. 강북구 선관위로부터, 그러니까 출발이 파란색 저 부분이고요. 도착이 빨간색 임시사무소인데요. 26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하필이면 바로 밑에 원래 있거나 주변에 있어야 될 임시사무소가, 그러니까 선거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100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3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 선거 임시사무소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그리고 직기,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직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기를 사거나 뭐 책상을 사거나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소만 이렇게 빌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보면요. 두 번째는 성북구 선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사무소인데 출발과 도착을 이렇게 보시면 찍어보시면 831m 도보로 831m입니다. 성북구 선관위도 임시사무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주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네.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도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출발 녹색 지점에서부터 빨간색 도착 지점까지 약 808m입니다. 이 808m.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예. 다음, 네. 자, 이게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아마 6층일 겁니다. 6층 네. 603호 이렇게 빨간색 점 쳐져 있는 저 부분에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직접 갔었죠, 오늘요. 네, 네, 네. 이 간 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거 잠깐만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도로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고 쌍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 뭐 강동구, 그리고 뭐 강서구 이런 식으로
종로구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에 선관위가 있는데 그 선관위 이렇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이렇게 임시사무소가 전체 지도로 하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아주 가까운 것도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발견된 게 지금 총 몇 개죠? 아홉 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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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상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임시사무소 평수도 확인했습니다. 약 네. 30평. 그런데 저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현재 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평에서 80평 정도로 보였는데, 네. 예,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강동구 선관위 사무소는 저렇게 있습니다. 버젓한 건물에 원래 저렇게 조그맣게 한 판이 있긴 있는데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현장에 또 가봤었죠. 네. 한층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크게 뭐 협소할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예. 다음 화면요. 그러니까 직접 가봤는데 예. 회의실도 두 개가 있었고요. 예. 예. 뭐 약간 뭐 그 위원급 회의실이 있었고 일반 회의실이 있었고 사무실이 있었고 상당히 넓었거든요.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사무실 평수를 대략 한 200평에 200평 가량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회의실과 그 사무실 그다음에 그 뭐 선거국장실인가요?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다 있었고 충분히 저 속에서 사무 회의 교육 다 가능할 텐데 왜 강동구 선관위가 별도의 그 사무실을 차렸는지 좀 의혹이 듭니다. 예. 예, 예. 바로 또 이어서 진행. 이어서 바로 빨리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선관위 사무소가 한 140평 정도 이렇게 선관위 사무소가 기존의 평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 선관위도 임시 사무소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맞은편입니다. 큰 대로 맞은편인데 네. 224m입니다. 근데 네. 예, 여기서 특이사항은 길 건너편이라 하더라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예, 건물의 전혀. 방향도 다르고 예.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예. 약간 가까운 것도 있고 약간 먼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기 공통적인 상황들은 다 이 지역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가 전혀 사람들의 출입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송파구 사무소를 저희가 오늘 직접 가서 영상을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입니다.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략 88평으로 지금 확인했는데 실제로 공간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고요. 예, 임시 등기부를 떼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네. 예, 넘어가시죠. 예, 네. 떼봤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송파구 선관위 사무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한 전체 건물 아주 큰 건물에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과 사무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속 시설까지 다 해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기서 뭔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참고로 그 한번 네, 네, 네. 지금 이 두 번째 네. 그 승복구 선관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승복구 선관위를 보시면은요. 네. 이 선관위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시 사무실을 이렇게 꺼든 이유가 근처에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2번 성신여대 입구역 그러니까 성북구 선관위죠. 2번. 네. 아, 앞에. 3번이고 2번 열어보시죠. 네. 보시면은요. 중간에 원래 있던 선관위 사이에 성신여대 입구 성신여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큰 상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빌딩들이 있고 이 주변에 원래 있던 선관위 주변에 빈 사무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선관위들도 중간에 사무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빈 공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8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임시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벌써 이해가 되지 않는 결국에는 숨기기 위한 사무소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슈아님. 네네. 조슈아님. 제가 이제 쭉 이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보면서 떠오른 네. 생각이 되게 이제 통상 한국의 경제 성장사를 보게 되면은 뭐 화폐 계획이라든지 구조조정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은밀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되게 TF가 구성되고 정부의 안가라든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처를 설정해가지고 비밀스럽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경제성장사에서 보면은 그런 은밀한 작업을 할 때는
모처에 TF팀을 조성해서 보안각서, 비밀을 조사하는 보안각서를 작성한 다음에 작업을 시도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의 임시사무소의 위치라든지 그런 걸 쭉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두 가지 가설인데, 하나는 상당한 은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다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모든 건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내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박사님만 이제 생각하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실 건데, 미대위님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 선관위 임시사무소로 가보면 전부 그 공실도 있고요. 실제로 네. 새로 또 그 사무실에 오늘도 보니까 네. 새로 입주를 한 상태도 보기도 했고 한데, 어쨌든 그 사무실 전체가 지금 봉실로 있는 상태로 보면 네. 직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직기가 네. 그렇다면 이 직기가 없는 이 공실이 거의 백평대는 공실이 왜 이 석 달 동안 필요했을까라고 했을 때,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역선관위의 선거 사무를 위해서 뭐 필요했다.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 선관위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 선거 사무가, 뭐, 그렇게 지역 그 임시 사무소가 꼭 필요한, 창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창구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전용선을 깔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네. 아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네. 부분 중에서, 네. 이제 그 비밀스러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넘겨짚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송파구 네. 선관위 저 사무소에 있는 사람과 임시 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서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보면 안 되는 일들을 임시 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의심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방문한 다음에 그게 이제 더 확실한 내용들이 많이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면서 예. 좀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은요. 아, 네네. 공무원 유인력 규정 중에서 불법을 봤을 때는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공무원 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내에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했는 것을 공무원의 그 같은 이제 선관위 직원이 보게 된다. 그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선관위 직원들도 이게 불법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애써 모른 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박사님이 그 이야기하셨지만 비밀스러운 업무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정말 그런 의심을 좀 더 굳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조슈아님 보시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정한 그런 그 자료라든지 수집된 자료라든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또 의심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추적해 나가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바로.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예. 예,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송파구인데요. 송파구 설명도. 예, 송파구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충북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네. 아주 넓은 공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76평. 예, 제가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다 했고요. 네. 다섯 번째로
구로구 선관입니다. 네. 구로구 선관이 임시사무소. 출발이 파란색 그 구로구 선관이고요. 빨간색 도착이 임시사무소입니다. 네. 약 280m인데요. 골목인데 약간 골목을 이렇게 바꿨죠. 예, 네. 바꿔서 하여튼 입구가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네. 예, 노원구. 노원구 선관이 임시사무소. 250m, 2500m입니다. 한 2.5km죠. 네. 꽤 멉니다. 노원구 선관위는 그 임시사무소가 2.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선관위 직원이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로 가는 것 자체가 임시사무소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태. 네. 그래서 저희는 의아심이 생기는 게 왜 이렇게 멀리 띄워서, 이렇게 임시사무소를 차렸을까.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것을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네. 그 다음 계속 넘어가시죠. 네. 예, 동작구 선관입니다. 동작구도 선관이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3100m, 그러니까 3.1km죠. 출발, 도착을 보시면 아주 꽤 먼 거리에 그 임시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작구 선관위에서부터 임시사무소까지요. 네. 예. 3km군요. 3km. 예. 네네. 자, 3km. 넘어갈까요? 요건 넘어가시죠. 예. 아, 네. 예. 네, 넘어가시면 되죠. 예. 보여드렸고요, 이미. 예.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 참 의아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입니다. 경북 도 선관위는 실제로는 총선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 선관위가 왜 임시 사무소가 필요했을까? 그런데 경북 도 선관위도 있습니다. 임시 사무소가 있는데 238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 선관위가 있는 그 사무소에서부터 임시 사무소까지 거리가 238m라는 거죠. 예. 네. 다음. 그리고 아홉 번째로 대구 동구 선관위도 있습니다. 대구 동구 선관위도 임시 사무소가 1.6km, 160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임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볼 수 없는 입구를 서로 볼 수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쯤에서 저기 그 24 라이브 네. 뉴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확인된 게 지금 우리가 총 몇 개죠? 아홉 개. 아홉 개인데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아홉 개인데 여기 이제 이 문건에 없는 이제 이건 출력된 형태일 건데요. 출력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가 입수한 문건은요.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프린트로 출력된 부분인데 네. 출력되지 않고 또 파쇄된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있는데 일부분 그러니까 이 원본은 이제 출력하고 잘못된 출력을 다시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뭔데 경북도에도 선관위 임시사무실이 있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경북도 의원에서는 도저히 투표 업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시사무소가 있다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확인된 것은 이제 아홉 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역 선관위에 그 지역 선관위마다 네. 전체가 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서류가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린트 했지만 이렇게 지장도 이렇게 관인도 찍혀 있고요. 실제로 네. 사무에 사용된 그 문서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약 한 4개월 지점에 3개월이 지점이었나요? 그러니까 과천청사를 옮기면서 이 문서들을 파쇄를 합니다. 파쇄. 버립니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버립니다. 공문서를 왜 찢어서 버리는지 저희가 폐기하고 숨기기 위해서 폐기한 건지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다량의 이런 문서들을 파기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원래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선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총선 그러니까 선거 국회의원의 임기 4년 동안 그 자료를 모두 선거 관련 자료들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기록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보존되어야 될 문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서들을 다량 파기를 했다. 실제로 임시사무소 관련 문서들이 이렇게 줄줄이 파기되었다. 그러면 선관위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저기 그러면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임시사무소라는 부분이 혹시 그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네. 뭐 법이라든지 그 규칙 네. 이런 데에서 혹시
그 내용이 임시사무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없었습니다. 없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네. 그 중앙선관 지역 선관위 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 법에 보면 행정구역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소를 네. 행정구역 안에 선거사무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시사무소를 둔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 특별사전투표소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소는 그 단, 읍면 동당 하나입니다. 하나로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특별사전투표소를, 법에도 없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여덟 군데 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임시사무소도 법에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특별사전투표소라는 것이 그 선관위에 없어 법이 없었다. 법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지역 선관위가 사무소가 버젓이 있는데 네. 이 선관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한다. 일단 신뢰성이 없는 거죠. 네. 공정성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 공식적인 그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임시 사무소를 지금 9개가 발견됐지만 대구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임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좀 더 요 발견된 이 문서들이 발견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렇죠.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과천이죠. 과천 관악이죠. 관악. 관악청사. 네, 관악청사에서 바로 이사하기 전날에 저희들이 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중에서 파쇄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파쇄하는 기계로 하다가 파쇄가 중단된 그러니까 흔적도 밝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원래는 파쇄해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데 파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손으로 이렇게 찢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임시 사무소 자체가 위법이고 이 부분이 이 서류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가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고의로 영상부터 워낙 급하게 바로 이 문서를 파쇄했지 않나 더군다나 첫날이 바로 다음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확보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송파구 임시선거사무소와 강동구 임시사무소를 일단 저희가 현장에 찾아서 확인하고 주변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웃분들에게 탐문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선관위가 지역 임시사무소를 이렇게 차렸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그 선거사무소 임시 지역 사무소에서부터 임시 사무소까지 일단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도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네. 여기 1층, 2층, 3층, 4층인데 네. 방패는 없습니다. 여기가 송파구죠. 1층에도 네, 네. 없고 네. 건물 내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물 내부도 이제 어쨌든 특이한 상황으로는 간판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간판은 없습니다. 임시사무소로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좀 들어가 조금 스킵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없다는 것은 간판이 없어도 찾아올 정도로 다 네.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뭐 간판 같은 거 그런 이제 전혀 뭐 붙였다가 뜯어낸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이거 이제 일단 옥상으로 이제 먼저 올라간 상황인데 건물 옥상, 전체를 네. 보기 위해서 옥상에 네.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 KT 광 케이블로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또 반대측 쪽에 보면은 SKT도 네, SK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두 회사의 라인이 이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그 내부까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되어 옥상에 네. 네. 연결되어 있겠죠. 광 회선이 되기도. 네네. 네,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네요. 나무에 걸려서 안 보이는 조금. 자, 여기서는 이제 중앙선관위 한번, 그 지역선관위 가보게 된 거죠. 임시 상용도 되어 보이는 사무실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송파구 선관위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가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관위도 한번 건물도 올라가 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끝나는 분위기고. 네. 승관이는 바깥에서 안 찍었나? 네. 200몇 미터이긴 한데요. 실제로 걸어보니까 신호등도 한번 건너야 되고 직원들이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무소로는 너무 빨리 건너뛰는데 승관이 사무소는 보여줘도 되는데? 잠깐만요. 승관이 사무소를 안 보여줬지? 네. 잠시만요. 예, 그, 죄송합니다. 승관이 사무소를 이렇게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네. 예, 건너뛴 거는 잠시만요. 기록에는 아무런 상호가 없이 이렇게 간판이 없이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소수의 이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상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선거가 있을 때만 이렇게 분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영상물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다른 그런 행정기관에 비해가지고 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임시 사무소를 왜 저렇게 먼 거리에 개설했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건물 위건물이죠. 이거물 아닌데. 네, 찾는 네. 동안에 네네. 일단 영상을 그 송파구 선거 사무소에 갔더니만 전청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실내를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송파구의 그 장면이네. 예, 그 송파구 선거 사무소가 한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아,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충분히 이 선거 사무소가 그렇게 좁은 게 아니다. 예, 네. 여기 네. 예,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선관입니다. 예,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선관입니다. 예. 이 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었죠? 예, 전층을 예. 다 쓰고 있었죠. 의원회의실이 여기가 있고요. 사무국장실 겸해서 의원회의실이 있고. 위원회의실. 예, 위원회의실. 그리고 네, 여기는. 네, 그리고 그 사무실 출입구 옆에 진문 이시장실까지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스킵을 하면 이쪽에 사무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회의실이죠. 아니, 회의실이 하나. 여기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관건 장치는 뭐 아까 보시겠지만 전혀 그냥 이제 번호키죠. 뭐, 네. 번호키만 하나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회의실. 네. 회의실이었는데 이렇게 회의실도 두 개가 있을 정도로 공간은 충분히 넉넉했다. 상당히 넓은 평수였죠. 예, 네. 회의실이 잠깐 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네. 넓은 평수였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건물 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살짝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네. 충분히 이 사무실에서 사무도 보고 작업도 하고 뭐 선거 사무소를 모두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리가 조금 한 200m 남짓 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길을 건너서 이렇게 임시 사무소를 저렇게 차려든가 그것에 이제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댓글에 권혁성님이 흥미로운 그런 멘트를 남겼네요. 불법 오락실의 고스트 조작실하고 똑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신 분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다른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건데 이분 말씀은 고스트 조작실하고 본인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다 집단지성인 거죠. 네. 네. 사무실 실내. 네. 임시 사무소. 아, 임시 사무소. 네, 네, 네. 임시 사무소도 저희가 이제 4층 입구까지만 가봤죠. 저희가 네, 네. 4층 입구까지는 네, 가봤었는데 입구만 잠시 보겠습니다. 입구를 보시면 예, 저런 건물에 있고요.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입구에
식은장치가 있긴 있었죠. 여기는 완전히 네. 시장통이었어요. 네. 그 길도 막다른 길이었고 네. 상당히 이제 그 다니기가 어려운 지금 위치였었습니다. 여기 강동인가요? 아 여기는 강동. 강동으로 바로 건너뛰어버렸네. 아 네네. 네. 그럼 어떤 거 지금? 아까 그 송파구 네. 임시선거사무소 실내. 임시선거사무소의 실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참고로 만약에 범죄자가 범죄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는 것보다는 사람이 시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서 자기 흔적을 모르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송파의 임시사무소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갔고, 네. 자, 스톱요.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그 송파구 네. 선거 임시사무소인데요. 네. 여기는 서울 그 통계청에서 네. 네. 서울 인구 조사하는 임시 사무소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들어온 지가 한 3개월 임시 들어온 것 같고요. 네. 들어가서 저희가 그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물어보고요. 확인하고 네. 예, 나왔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예. 네. 저기, 저희들이 이제 그 장면 촬영을 했는데 모자이크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잠깐 보여드리죠.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질문한 겁니다. 질문. 네, 질문을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인지 이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질문 드려봤는데 옆에 잠깐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보니까 네. 그 인구 주택 총조사. 네. 네, 그런 부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선관위 그 임시사무소는 이미 이제 그 철수를 했으니까 4월 17일, 18일 정도까지 됐었으니까요. 네. 네. 저기가 이제 그 통계청 서울인구조사 임시사무소로 이렇게 차렸는데 약 한 25명 내지 뭐 한 30명, 얼핏 봤을 때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그 임시 직원들이 이렇게 전화로 뭔가 통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앞에 각자 책상에다가 각자 서류를 두고 전화를 두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 앞에 사무소 이게 사무소 여기가 뭐 하시는 곳인지 네. 물어봤고 공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통계 이런 관련돼서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아 이것도 공무를 하는 데구나 해서 네. 들어가서 여쭤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네. 그럼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여기가 이제 강동구죠? 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시장입니다. 시장. 예, 시장 막다른 길입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긴. 6층이 저 상당히 큰데요. 여기도 한 200평 넘는데요. 그냥 진입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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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네. 간판을 보시면요. 네. 6층에 보면 간판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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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스킵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필요한 자료만 남겨놓고 다 버려버리죠. 네, 네.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면을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이 그 층에 잠시만요. 모자이크는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임시 사무소는 항상 식은 장치가 그냥 번호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쇠도 아니고 번호키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번호만 알면은 들어갈 수가 있다. 안 나가도 돼.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왔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안 나가도 된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문 인식을 통해서 누가 들어왔는지 나온지를 체크하는 반면에 임시 사무소는 간호사랑 희한하게도 번호키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그 복도에서 만난 분하고 잠깐 물어봤는데요. 네, 네 잠깐 들어보시죠. 네. 네.
아, 네네. 또 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지금 4천이 그 아저씨 아, 그 계속 안과였다. 네. 계속 안과였다는 말까지. 자, 그거 한번 더 다시 그 나는 대화를 한번 선거사무소를 본 적이 없다라고 네. 한 게 있었는데. 아, 네. 여기 뒷부분에 이 부분은 이 경비 아저씨인데. 아니 그 아가씨가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 층을 쓸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다면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여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몰랐다. 이것도 상당히 희한한 일이네요. 중간에 조금 뛰어넘은 그 부분인가 본데요. 네네. 어쨌든 이 선관위 사무실을 이 직원은 임시 사무소라는 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간호사인데요. 그 청에서 그냥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이분이 선거 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는 바가 없다.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경비도 한번 네. 반납했죠. 예. 네. 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하고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 좀 물어보겠는데요. 선관위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선관위 임시 사무소 네. 임시 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네.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말씀 모르겠어요.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근데 저 무슨 모셔봤거든요. 아,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8개월 되셨는데요. 8개월 되셨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선거 사무소가 있었다는 자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낮에 출입을 했다든지 뭐 교육을 했다든지 하면 뭔가 안내판을 이렇게 붙였을 것이고 임시 사무소가 정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임시 사무소 이렇게 현판을 써붙여서 안내를 했을 건데 전혀 출입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누군가가만 출입했다. 특정한 사람만 출입했다. 네. 아는 사람만 출입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층에 있는 네. 그 간호사도, 네. 뭐 그런 그 사무소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정도로. 아니, 선거. 간판 같은 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요일이나 네. 그 병원이 하지 않는 날만 왔던지. 아니면 심야에 예, 왔든지. 예, 뭐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사전투표일이나 네. 그 개표 당일이나 이럴 때만 잠깐 왔었다든지. 일단은 2월부터 4월까지 저기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뭔가 안내판이라도 붙여놔야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시사무소가 들어왔었던 적은 있었다. 네. 기억은 할 수 있거든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창고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네. 창고가 되더라도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저 6층까지 뭐 왜 그 물건을 저 좁은데 그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들락거리기도 어렵고 심지어 등도 다 꺼져 있었죠. 여기 그 해당 그, 그 같은 네. 위치에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는데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메디컬 뱅크 지금 오실을 찾아왔는데 여기 지금 보디런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여기 오신 거예요? 3개월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참고로 네. 2층 정도를 전층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6층이면은요 최소한 근무하는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은 일부러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층을 다 임대한 게 아닌가. 지금 강동은 조금 특이해요. 603호만 이렇게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603호가 실제로 가보니까 일단 업체가 들어왔는데 3개월 됐습니다. 새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3개월 남짓했는데 어쨌든 그 임시 사무소로 3개월 쓰고 네. 또 새로운 그 업체가 한 두 달 정도 공실로 있다가 그렇죠. 공실로 있다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평수가 지금 뭐 꽤 커 보였어요. 80평 남짓 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실내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층입니다. 다른 층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다른 층의 같은 호실입니다. 네, 이 정도로 큰 사무실입니다. 네, 상당히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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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고요. 네. 아, 좀 저희가 강동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어떻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선거 사무소로 썼다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 경비원이면 뭐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이렇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저에게 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뭐 동기가 있으면 거짓말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옆에 간호사나 뭐 또 아니면 뭐 집 옆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뭐 봤는데 모른 척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따로. 그래서 결국은 못 보셨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 선관위 뭐 임시 사무소에 대해서 뭐 그 뭐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그 사용이 됐다라고 예. 가정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에 그 송파 선관위와 강동 선관위는 영상을 다시 이렇게 짧게 편집해서 네. 다시 자료 영상으로 이렇게 그 바실리아 조슈아님께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역 선관위 그 임시 사무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분석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해서 이렇게 확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임시 사무소가 꼭 필요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얻었다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3개월간 유지했는데 보니까 개표 사무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 교육장으로. 왜냐하면 네. 직기가 없고 네. 일단 직기도 네. 없고 평수만 넓으니까 뭐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네. 아니면 뭐 선거 범죄 조사나 네. 선거 비용 심사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 임시로 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의아스러운 게 그러려면 뭐 직기도 있고 뭐 자리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임시 사무소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교육장으로 쓰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지역 선관위 근처에 있는 선관위에 가봤더니 회의장이 두 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넓은 공간들이 네. 있었다. 회의장이 너무 이렇게 또 큰 게 있어서 네, 네. 딱히 이렇게 뭘 저번 데까지 이렇게 임시 사무소에 가서 교육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간판도 없고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경비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그 네.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A님 그런 가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은 가장 유력한 용도가 교육장으로 사용했을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러나 교육장으로 사용하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근접한 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 뭐 100%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거의 99.9%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 운영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둘러봤던 데서는 조금 네.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했는데 어떤 곳은 또 3km가 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근처에 심지어는 같은 층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분명히 네. 뭔가를 기억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교육장은 아닌 것 같다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게 참 그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저희가 뭐 승관이가 이제 해명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기에 전용선이 있는 것으로 이 문서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로. 네. 여기에 보면, 여기 그 선거정보통신망,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정보통신망 신규 신청서 이렇게 해서, 10메가 BPS 전용선을, 깔아달라. 그 교육, 그 임시선거사무소까지 깔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그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할 텐데요. 네. 예, 넘겨 보시죠. 네. 이렇게 인터넷이 들어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지역 선관위와 임시 사무소 간의 거리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래는 아주 지역 선관위에서 임시 사무소를 쓰려면 가까운 데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같은 건물 내거나. 네. 그런데
100m에서 거의 3km씩 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시야 범위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할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 임시사무소를 두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100m 이상 간격을 띄워 임시사무소 설치했는데 그 이유가 출입 인원 간에 서로 볼 수 없도록 간격을 띄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로는요. 지역선거사무소와 임시사무소 간에 네네, 같은 잠깐, 페이지를 보이고 있네요. 잠깐만요. 네. 아, 네. 예, 개수 문제가 있는데요. 개수 문제. 임시사무소의 개수 문제가 일단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가 확인된 곳이 9곳입니다. 그런데 네. 대구까지 포함해서 있으니까 전국 모든 지역선관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임시사무소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게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도선관위까지. 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은 선관위 그 임시사무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사무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법에는 해당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을 뿐이고요. 네. 임시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혹시 네. 규칙에는 없나요? 규칙? 거기도 없었습니다. 아, 네. 네. 규칙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그 규정에도 없는데 네. 뭐 있겠습니까? 규정에도 없고 규칙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상 다른 공적기관 마찬가지지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기관은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는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함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는 사무소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기 그 전용선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전용선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지 자, 쉽게 말하면은요. 네.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역센터죠. 거기서 저희가 등본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과 동사무소에 간에 전용선을 깐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전 국민의 등본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전용선을 했다는 이야기는요. 임시사무소에서 선거관리 업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장치죠. 네. 심지어 사전선거하고요. 개표 이렇게 입력도 가능한 상태죠. 사실은. 네, 네. 네, 선거 사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전용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그 임시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이번 선거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인데 VPN이라는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VPN만 알면은 어디선가 접속할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임시사무소에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용선.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과 연결된 전용선이 있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일반 인터넷 라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선과 일반 인터넷을 VPN으로 묶으면은 중국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직접 접속할 수가 있다는 그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게 백도어라고 하거든요. 백도어. 네.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에서 백도어는 뭐냐면 뒷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임시사무소에 전용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 와이파이로 테더링만 한다면 네. 그냥 그 전용선, 선관위 전용선에 그 쉽게 올라탈 수 있다. 네. 뭐 해외에서도 올라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임시사무소의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전용선 문제입니다.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에 10Mbps 전용선을 그리고 선거 전용선을 갖다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와 개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2월, 3월, 2월부터 2, 3, 4, 3개월 동안 그대로 전용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임시사무소에는 번호키 외에 어떠한 물리적 보안장치도 없었어요. 외부인이 번호키만 알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전용선을 악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 저기 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사전투표 발급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평범한 노트북이었거든요. 네, 노트북. 노트북과 프린터와 이제 개인 네. 식별 장치. 네. 근데 이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그 각 그 사전 그 투표소마다 전용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전용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 발급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임시사무소에 전용선이 설치됐다는 거는 그 임시사무소에 사전 투표 발급기라는 그 노트북과 그 사전 투표 발급기 프린터와 지문 인식 장치 그걸 세트로 들어가서 지문만 본인 인식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만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사전 투표를 용지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상태겠네요. 지문 인식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에 네. 본인 확인기를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뭐 어쨌든 국가가 이게 주민등록증은 이미 다 그 이미 스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은 뭐 안 되지 않아도 이미 네.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패스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전용선을 만약에 악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하거나 네. 지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문 스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뭐 어차피 사인은 누가 해도 그걸 그 사인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인지 네. 아닌지.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필체 인식을 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체 인식은요 아주 여러 페이지에 글자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사인 하나 정도를 본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사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손도장을 찍거나 이 손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문은 국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의 어떤 그 이런 뭐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악용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전투표. 예, 한번 보시죠. 네. 네. 이제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논의하는 걸 이렇게 제가 쭉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기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15 총선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가장 뜨거운 주제가 제3의 장소에서 접속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한 그런 가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그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와 같은 그런 가설이 상당히 입증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특히 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우편 투표 용지의 경로가 상당히 문제됐지 않습니까? 거의 그 100만 건 이상의 경로가 이상하다 했는데 만일에 제가 가설을 세운다면은요, 바로 우편 투표함이 투표 용지가 배송이 되다가 어느 한 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임시 사무소에서 거기서 출력이 되어서 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이럴 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그 전용선이 이제 악용이 되면 실제로는 지금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종이와 연필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뭐 아주 가장 맹점이 종이와 연필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CCTV도 없었죠. 가렸습니다. 있는 CCTV조차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100명이 투표했는지 120명이 투표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투표했는데 20명을 더해서 120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임시사무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에서 약 한 100만에서 200만 표가 지금 증가가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10% 이상의 어떤 그 투표율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전선거에서 전부 그 견인을 했거든요. 이 사전선거에 투표율 저 견인을 했는데 이 사전선거 때 그때 임시사무소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 네. 똑같은 한 동당 이렇게 한 개의 그 이렇게 투표소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구의 선거 동투표와 임시사무소에서 만약에 버추얼 투표소를 만약에 차리고 있는 상태고 가상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카운트가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면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기 댓글을 잠시 보시면은요. 네. 프리시아 세븐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개표할 때 중국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임시사무소에서 중국인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채팅창이 올라왔네요. 네.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진짜 국가가 발칵 뒤집어질 일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던지죠. 오늘 여기 이제 여러 댓글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이 부정선거 문제를 대구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파헤치고 계시는 최여호님이 남긴 댓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 개표를 할 때에 컴퓨터 화면이 스스로 작동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임시 사무소에서 작동을 했다고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거는 미래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그 사전 선거는 만약에 그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철저히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투표율과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감할 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임시사무소가 거기에서 뭐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네 표에 한 표를 더한다든지, 뭐 다섯 표에 한 표를 더한다든지, 실시간으로, 표를 더해서 아무도 거부감 없이 투표수를 증감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이 몸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표를 증감을 시키고 실제 표는 임시사무소에서 그 지역선관위로 조용히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 직원이 뭐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한두 사람만 알면 이렇게 표가 지역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임시사무소에서 준비된 투표가 다 정리가 된 표가 지역선관위로 옮겨진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VPN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선관위에는, 그러니까 서버는 각 지역선관위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선관위에서 전용선으로 임시사무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일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개표기가 돌아갈 때 바로 임시사무소에 설치된 장비와 VPN으로 연결됐다면은 개표기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과 똑같은 IP로 VPN을 사용해서 임시사무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여기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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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찍히는데 임시사무소에는 1번이 계속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1번만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IP로만 확인하는데 문제는 VPN이 바로 IP를 바꾸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게 투표하는 날에도 이 임사무소에 진용 라인이 깔렸다면은 이 진용 라인에서 실제 개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장비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실제로는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4 라이브 뉴스 그 대표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PPT 내용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 사무소 이제 전용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네. 지역선관위 임시 사무소에 전용해서는 임시 사무소 설치 이후부터 네. 선거일 이후에도, 심지어 선거일 이후에도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사무소가 4월 15일 날 바로 딱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시사무소가 특히 24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호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야 시간에는 이게 임시사무소인 간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시사무소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용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한 상태였고, 자 그리고 지금 임시사무소에서 사무를 보나 지역선관위에서 사무를 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결과가 똑같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선관위에서 아무리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사무소에서 했는지 지역선관위에서 사무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지역선거사무실에서 그냥 정상적인 사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그 사전투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전용계선이 설치된 날짜를 보면 2월부터 2월 중순쯤부터 4월 중순도 아니고 4월 한 18일.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까지 전용선이 계속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거의 뭐 시간이 4월 되거든요. 말까지도 이렇게 그 있었는데요. 네. 18일부터 가까이는 한 3일 뒤까지만 네. 그때는 한 30일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4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용선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이제 24 라이브 뉴스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사전투표 쪽으로 이제 활용됐을 수도 있지만 당일 개표할 때도 개표할 때도 맞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일련의 작업이 네.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 네. 날짜로 봤을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가 노트북 조작 분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류기란 말도 쓰기에 싫어요. 저는 노트북 조작기다. 왜 그러냐면 1680표도 되고 1810표도 되는 이런 노트북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그 기계 장치는 껍데기고 가짜고요. 슬레이브 종놈이고 마스터는 노트북이었다.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표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뭔가 마무리죠. 마무리. 표를 맞춰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이 선거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 표가 조작이어도 이렇게 끝자리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끝자리들을 다 맞췄다는. 그래서 심지어 끝자리를 그렇게 열심히 맞췄는데도 한 표가 남거나
한 표가, 열 표가 심지어 남는 데도 있었죠. 열 표가 남거나, 열 표가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투표는 뭐 3천 명이 했는데, 열 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표가, 열 표가 실종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이게 저는 그 임시사무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지만, 아, 그러나 끝내 그 표가 정확하게 못 맞췄다. 네. 실패한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일에도 네. 어떤 그 사전투표 용지에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당일에도 정확한 투표 용지를 맞추는 등의 네. 그런 일련의 행위에도 이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전용선이다. 그렇죠. 개표 상황실에 마작에 앉아서 그러니까 개표 실제로 그 하고 있는 상황에 전산이 입력이 되는 것을 실제로 여기 그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뭔가를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뭔가 하고 있을지 않았을까 이런 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제 채팅창에 스파크813이라는 분이 하는데요. CCTV 빨리 확보하세요 라고 됐는데 여러분이 네. 지금 임시사무실을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 동시에 리모델링이 안 된 건물이고 뭐 시장 바닥이나 그리고 이 올라 옥상에 가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은요. CCTV가 없습니다. CCTV가 설치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네. 뭐 지문 인식기도 없고 그냥 번호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CCTV가 설치 안 되게 일부러 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죠. 네. CCTV 엘리베이터에서는 전혀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복도에도 없었고 하나 네. 있었는데 출구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네.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구 쪽이고 네. 실제로 뒤로 들어오시는 분들 네.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 오시는 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 네. 사무실에 많은 쪽에를 두고 일부러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쪽에 멀리 있는 이유를 고른 것이 바로 이 CCTV가 없지 옛날 건물을 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임시사무소 문제점 중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임시사무소에 간판이 또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이 네. 선관위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선거 투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뭐 임시사무소를 하더라도 임시사무소임을 표시하고 거기에 네. 대한 행정적인 부분도 공문으로 또 다 공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사무소에 그 임시사무소를 3개월간 만약에 그 선거사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네. 선거사무를 하면 출입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정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닌다면 임시 사무소도 이렇게 임시 간판을이라도 써붙여 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임시 사무소에 간판도 붙이지 않았다. 왜? 지역 주민들이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음식점에 저희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음식점에. 네네. 음식점에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뭐 선거 관련하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거 관련 일을 한다라는 정도의 대충을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물어보니까 제가 직접 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분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보시죠.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뭐 3개월을 하든 2개월을 하든 1개월을 하든 간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장소라면은 그게 임시로 설치하든 뭐를 하든 간에 당연히 간판 같은 걸 설치하고 그다음 공적인 뭐 예를 들면은 그 개소식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그런 절차들이 다 생략됐느냐? 뭐 아주 간단하죠.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니까. 뭐 그렇게밖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들을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조직 같으면은 임시든 아니면 본사든 간에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혀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숨기려고 하는 의도 밖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제를 정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선거사범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를 해 나가는데 이런 쪽면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일반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오로지 선거가 올바로 잘 치러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저희들이 무슨 이제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찾은 이런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렇게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드러난 뭐 이렇게 영상이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 강제 수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를 했는데 1680표가 되고 다시 1810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비율이 똑같다. 그러니까 표는 다른데 그 비율이 같다. 다섯 명의 비율이 같다. 이런 투표지 분류기는 분명히 이건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그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이렇게 차렸는데 우리 국민이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아는 바가 없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임시 사무소가 이렇게나 많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뭐 문서들을 이렇게 퍼즐을 그렇게 4박 5일 동안 시민들이 아주 밤을 새워가며 저희가 조립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도 좀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었나,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반드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니 국민이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 임시사무소는 공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선관위는 그 임시사무소에서 발생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 임시사무소에서 발생한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다면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밝히면 안 되는 일을 했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 재판 쪽에서는 분명히 이 사무소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신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미디어 A님, 지금 이게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도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게 아니라 행정으로, 원래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행정은 원칙이고, 그렇거나 뭐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들, 원래는 모든 행정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공개하도록 그 정보공개청구법이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는 이런 임시사무소를 이렇게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물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네. 이렇게 그 마스킹, 네. 뭐 별표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정보공개청구가 네.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그 중앙선관위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상하게 그 이미 사진도 있을 거고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서류 행정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서류들을 보이면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네, 왜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지난번 서버 이전에 대해서 로그가 네. 참 중요하다. 네. 이 컴퓨터 서버에 있어서 CCTV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로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임시사무소에서 네. 임시사무소에서 뭔가 연결해서 작업을 했다 그래도 로고가 다 남게 되겠죠. 뭐 임시사무소는 그냥 선관위 사무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로고가 남더라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남게 되겠죠. 아, 네. 네. 이 부분 좀 의견 좀 듣고 싶은데 근데 네.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나요?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나요? VPN을 쓰시면은요 네. 분명히 그러니까 로고가 일반 정상적인 사무소에서 같이 일을 했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무소에서 일을 했는 것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입수한 정보에는 해킹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까지 결부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또 다음 추가로 편에 아, 네, 네. 네. 오늘은 1편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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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눈만 네. 하면 네. 또 네.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잠깐씩 얘기 나온 부분이지만 PPT를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저희가 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지금 이거 안 했어요. 안 했던 거. 아네네네네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임시 사무소의 출입 인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출입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선관위 임시 사무소는 이제 번호키로만 되어 있고요. 어떠한 사람도 출입할 수 있었어요. 출입한 사람의 신원을 현재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네.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누가 들어갔는지 비밀번호 알려주면 다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조차도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임시 사무소 출입한 사람은 투표 조작을 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또 잠깐 나왔던 얘기 한 번 좀 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지역 선관위 임시 사무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뭐 그냥 거기서 선거 사무만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임시 사무소에서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 투표가 전용 라인이 들어 있고요. 24시간 사전 투표 당일에도 전용 라인이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개표 날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와 개표 입력에도 심지어 가능하다. 그래서 임시 사무소에서 전용선을 통하여 사전 투표지 발급기, 그러니까 본인 확인기, 투표지 프린터, 노트북을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사전 투표소가 있었잖아요, 이미 불법적인 특별 사전 투표소가 전국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무소에도 만약에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다면 사전 투표가 불법적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임시 사무소에서 투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가짜 사전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네. 조슈아님 네.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네. 이제 미디어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시니까. 미디어 A님, 그 다음 조슈아님, 그리고 24 라이브님 다 함께 각자 관점에서 이번 세션을 한번 정리하는 것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마무리. 네. 네, 마지막 마무리 단계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마지막에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수 경로라든지 이것을 공개해도 될 것인가 여부를 항상 이제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는 부분인지 그것도 이제 변호사와 다 일일이 상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오늘 이번 그 특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도 이런 이제 특정 방송이 계속 나올 때마다 해당되는 그 자료들은 누구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사에 쓰실 수 있도록 신문 기자분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쉽게 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오늘의 이제 그 지역 선관위의 임시 사무소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못했던 내용이라든지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누구부터 해주시면 미디어부터. 네.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한 경위는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아주 노고로 이렇게 그 한 150페이지 가량의 문서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 선관위 임시 사무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었죠. 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역 선관위 임시 사무소를 먼저 저희가 정말 국민 일반 평범한 저도 시민으로서 지금까지 4.15 총선 이전까지는 설마 이렇게 중앙 선관위가 선거를 범죄를 저질렀을 것인가? 선거 사무소가 그러니까 선거 국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선거에 참여한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한 그 선거 직원들 한 30만 명이 가담하지 않으면 선거 부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역 선관위 임시 선거 사무소 이런 그 정보들을 접하고 나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특정 선관위 직원을 배제하고 아주 이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구나. 그래서 몇몇 사람, 그러니까 선관위에, 그러나 선관위의 직원에 몇 사람은 알고 있고 한두 사람은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임시 사무소의 그 어떤 그 여러 발견들은 명백백백하게 선관위가 자진해서 지역 선관위 임시 사무소가 몇 개였는지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왜 임시 사무소를 거기에 설치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되고 이 임시 선거 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자, 답변을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일개 유튜브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이렇게 공중파라든지 메이저 언론들이 폄하를 하는데 지난해 그 부여 청량 투표지가 똑같은 투표지가 사전 투표지가 두 장이나 나온 거죠. 네. QR 코드가 똑같은 생성된 이 투표지가 두 장이 나온 이 상태에서 그때도 보면 변명이 아주 단촐하고 너무나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그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의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4시 라이브 뉴스 대표님께서도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범인은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을 해보자면요. 이 임시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그래머가 한 명 가서 거기다가 전용 회선과 그리고 인터넷 회선을 연결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은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문만 잠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항은 원격으로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바로 이 임시사무소에 나오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우리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어디인가 흔적이 남고 그리고 그 흔적을 누군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좀 마무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마지막으로 예,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사실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라든지 서버, 뭐 QR코드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그냥 내가 투표한 그 정당이 올바르게 투표가 개수가 돼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제대로 뽑히는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선관위가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든 그것이 잘 되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떤 부분도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생기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많은 이제 그 의혹들과 그런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라든지 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누가 더 갑질을 하는 것인지 너무도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선관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이 투명하고 옳고 바르게 투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예를 들어서 이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정투표가 전혀 본인들은 없다고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선거조사단이 온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고 부정선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쁘게 그 여러 가지의 세밀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소정한 한 표가 올바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민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마지막 좀 마무리해 하는 발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미디어 A님 또 바실리아 TV님 그리고 또 24 라이브 뉴스님 참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전체의 지역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동안 제3의 장소에서 개입을 통해서 선거가 도작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4월 16일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던 그런 의혹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시사하는 중요한 그런 점검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4.15 부정선거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점검물 가운데서도 이번에 임시사무소를 발견한 것 자체 자세된 그런 공문서를 통해서 발견한 것 자체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점검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병호 TV에서는 앞으로 이제 강론을 이제 오늘 총론을 다뤘기 때문에 특히 VPIN 문제는 24 라이브 뉴스님께서 별도로 한번 세션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논의를 전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면서 제가 국민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군부 독재를 통해가지고 1987년 이후에 한국은 민주화에서 참 완성 단계에 가까울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선거제도가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어 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추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둠이 짙을 때 밝음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10월 23일 날 이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참 우리 세대의 문제이고 아이들 세대의 문제이고 오늘 보니까 7월 23일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차드 닉슨 도서관과 박물관을 방문해서 한 그 연설을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호소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장소에서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시면서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가 민주제도를 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우리가 파헤치지 못하면은 한국에서는 영원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덮이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도구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소중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력을 담당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공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신문기자 그리고 뭐 다른 분들에게도 배포를 기사를 내주시는 분들에게 꼭 배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보도 자료라든지 뭐 기자회견 이런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특종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특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